하나, 둘, 셋, 야! 리하야? 마돌? 야! 김이야! 너 또 학교 안 가고 PC방에서 하루 종일 있었지? 응? 다 걸렸어! 빨리 따라와! 마돌 is come back! 빨리 가! 빨리! Come back home!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 손 들어! 응? 똑바로 들어! 더 들어! 더 들어! 더 들어! 그냥! 손 내려! 손 내려! 손 들어! 손 들어! 손 들어! 손 들어! 아주 그냥! 너! 어? 언제까지 이럴래? 언제까지? 엄마 말을 이렇게 안 들을래? 손도 똑바로 안 들고 있지! 지금도!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아주 그냥.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? 뭐가 되려고? 응? 엄마, 저 사실 꿈이 프로게이머예요. 아유, 프로게이머고 뭐고. 일단 학생이니까 공부하고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. 지금은 너가 학생이니까 공부 먼저 해야지. 일단 학교에서 너 받아쓰기 숙제 있다며 빨리 올라가서 숙제! 네. 별 하나의 조과. 아이씨, 받아쓰기 너무 지루하다. 너무 재밌다. 싸는 문제 오늘 열 문제만 더 풀고 자야지.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, 요루루? 공부가 뭐가 재밌어?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따가 엄마 몰래 게임이나 하자. 게임? 싫어. 나는 나중에 커서 멋진 수학자가 될 거야. 아휴, 그래 그래. 얘들아,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니? 우리 요루루 어디 보자. 아휴, 잘하고 있네. 공부 아주 잘하고 있어. 우리 아들도. 우리 아들 공부하고 있는 거 맞아? 응? 아니, 우리 요루루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정작 너는 오빠가 돼가지고 맨날 게임만 하고. 아이고, 리하야, 어? 요루루 동생 좀 보고 본받으렴. 응? 어쨌건 여기 엄마 과일 가져왔으니까 이거 먹고서 마저 해, 알았지 얘들아? 김이야, 그리고 또 엄마 몰래 게임하지 말고 숙제 다 하고 검사받아, 알았어? 야, 그래. 게임이 만약 공부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? 얘들아, 아침 먹으러 내려와. 야. 요리야, 너 손에 든 거 뭐야? 그거 수학책 아니야? 너 또 PC방 안 가고 몰래 도서관 가려고 하지? 어? 얘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? 응? 네 오빠 리아를 좀 보렴. 리아처럼 카트라이더를 차려야 될 거 아니야. 여보, 여보도 그렇게 멀뚱멀뚱한 게 있지 말고 뭐라고 한 소리 좀 해봐요. 아이, 그래 요루야, 내가 남이랑 비교하는 거 정말 정말 싫어하지만, 어? 너 옆집에 사는 철수 오빠라고 알지? 어? 어렸을 때 맨날 그렇게 공부만 하더니 판사 의사가 됐지 않니? 응? 어, 그런 노동식 하면서 살래? 응? 그래, 말 한번 잘하네 우리 남편. 요루루, 안 되겠다.
넌 오늘 엄마가 5,000원 줄 테니까 나가서 PC방 파서 시간만 하다 와. 알겠어? 네. 그래. 우리 리아는 우리 왕자님은 오늘도 학교 잘 다녀오고 이번 시험도 전교 1등 할 수 있지. 우리 아들 믿어요, 엄마는. 응? 그럼요. 에이, 그래야. 그래, 리아야. 이번에 오버워치 과목만 조금 더 분발하면 서울대학교 갈 수 있겠구나. 열심히 해볼게요. 서울대학교 가야죠. 아휴, 그나저나 요르르, 오늘도 학교 안 가고 공부방 가면 혼낼 줄 알아. 알겠지? 또 공부해봐. 응? 알겠어. 그래, 요르야. 엄마 말씀대로 너도 정신 차리고 공부하지 말고 게임을 하라고. 그래, 그래. 리아는 참 옳은 말만 한다니까. 엄마, 저 오늘 학교에서 브루스타즈 과목에서 숙제로 30만원 현질하라고 했는데 용돈 좀 주실 수 있어요? 아유, 그럼 그럼. 우리 리아 성적이 오르는 건데 엄마가 현질 하나 못 해주겠니? 아유, 그래, 그래. 엄마 바로 줄게. 주머니에 자, 여기 간다. 감사합니다. 엄마, 나도 용돈 주면 안 돼? 너도 용돈 받으면 수학 문제집 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? 아니, 아니야. 이번엔 나도 현질을 할 거라고. 그래? 그럼 한 번만 믿고 준다, 엄마가. 요르도 주머니에 쏙! 이번엔 꼭 수학 문제집 말고 현질 할게요. 에이, 엄마, 아빠, 어쨌든 저 학교 다녀올게요. 늦겠네요. 그래, 그래. 잘 다녀오려, 우리 아들. 우리 아들 조심히 갔다 와. 아침도 안 먹고 가네. 역시 우리 아들이야. 아유, 리아는 나중에 커서 아주 훌륭한 프로게이머가 될 거야, 여보. 그럼, 그럼. 자, 여러분들, 오늘 첫 번째 과목은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 시간입니다. 자, 여러분들, 어제 말씀드렸던 그 숙제 검사 시간인데 그 숙제 다 했나요? 네! 네. 자, 선생님이 어제 브론즈에서 골드까지 티어로 올려오라고 했죠? 자, 그럼 다들 리그 오브 레전드 다들 키시고 한번 검사 좀 해볼게요. 자, 일단 엑스트라 1, 그리고 실버 1까지요. 승급전 오케이. 오케이. 골드 오케이. 그래, 골드 4, 골드 3 오케이, 오케이. 그래, 나쁘지 않게 다들 했구나. 아이, 뭐시여, 이거는? 야, 태기 자식도! 너 왜 혼자 실버 3이야, 이 자식아! 아이, 어제 고이트로를 만났다고요! 이 자식, 고이트로도 실력이야, 실력이, 자식아! 어떻게 그렇게 게임을 못할 수가 있어! 너무해... 그 다음 진흙 떠보자. 자식이! 브론즈 5가 뭐야, 5가, 이 자식아! 아이, 선생님, 어쩔 수 없었어요. 어제 바텀뷰 어떤 해지 서폿이 와가지고 유미를 했단 말이에요. 이 자식이 유미도 실력이야, 실력이, 이 자식아. 아니, 에이, 그... 선생님, 선생님, 주식 때 저 거짓말이에요. 맨날 친구한테 태택이랑 EBS 인강 듣는데요. 조용히 해, 김리야. 조용히 해. 자식들이 감히 게임 시간에 EBS 인강 외드라. 이 자식 안 되겠구나. 이 둘 다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! 김비야, 너 좀 이따 보자! 주고 봐라! 게임도 못하는 것들이... 자식들이, 그래. 다음 김비야 볼까? 뭐해? 이 자식, 챌린저 1을 찍었단 말이야? 아니, 이럴 수가. 이 정도 실력이면 서울게임대학교도 나가도 문제가 없겠는걸? 헤헤. 아이, 리아, 너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오렴.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.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좀 가져주실래? 좋아요, 선생님. 아, 그래, 고맙다, 고맙다. 좋아요, 구독하기 꾸벅. 자, 오늘 수업 끝. 다들 집에 가서 이번에 그 오버워치 챌린저까지 꼭 찍어오고 다들 게임 꼭 하고 오도록 해요. 야. 야, 학교 끝났다. 야, 태태가
야, 도서관에서 EBS 들으면서 공부할래? 그래! 아싸 개꿀! 야 리아야, 너도 같이 갈래? 야, 맨날 게임만 하지 말고 오늘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러 가자! 아 미안 얘들아, 난 오늘 PC만 가서 캐트라이더 해야 되거든. 그럼 이만. 정말 재수 곰탱이라니까. 어? 맨날 게임만 하고. 우리끼리 가자 늑대야. 그래 가자. 재수 곰탱이 머저리 이런 곰탱이. 야! 야! 김냐! 김냐! 빨리 안 일어나! 응? 응? 일어나 일어나! 아유 숙제 하다가 말고 이렇게 자면 어떡해! 응? 얘가 진짜? 깜빡 졸았다. 꿈이었구나. 어디 보자, 받아쓰기는 좀 했나? 에휴 하나 더 냈네. 오늘 받아쓰기 숙제 다 할 때까지 못 잘 줄 알아. 알겠어? 네. 공부 진짜 너무 싫어. 게임하고 싶다. 오빠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. 엄마 나 수학 문제 이렇게 다 풀었는데 다 맞았어. 우리 딸 7살인데 이걸 다 풀었단 말이야? 아, 정말 우리 딸이 최고다 최고.